지지지지지 웃죠? 예예 지인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호떡집에 불렀다 이 표현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이모군란 때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호떡을 들고 그래서 그 시절엔 호떡집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호떡집이 잘 된다는 거는 조선인들 입장에서 아주 시끄러운 중국인들이 우리 땅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호떡집이 시끌벅적 왁자지걸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표현을 호떡집에 불났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기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시끌벅적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실 하지 말아야 할 말 계속한다고 했는데 네. 이 카톡에 대해서 친오빠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을 지르고 있어요. 네. 재능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에 언급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대화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준석이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확답할 수는 없어요 아직.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쯤에 뭐라고 했나 봐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김건희 씨가 묻자 그건 준석이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상황 같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만약에 이게 윤 대통령이라면 김건희 씨가 남편인 대통령을 지방의 한 정치 컨설턴트 브로커에게 무식하다고 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라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라는 걸 도저히 대통령실에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예. 네. 너무 심한 말이니까. 지가 뭘 안다고 이 지가 누굴 의미하느냐 어제 시사인 TV에서 박성태 실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김대남 씨가 얼마 전에 녹취를 해서 네. 지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지는 4인칭 예. 새로 나온 대명사예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새로 나온 대명사. 대통령을 가리키는 예. 4인칭 대명사가. 지금 대통령을 아는 분들이 다 지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대통령 VIP라고 보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V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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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죠? 예, 예, 예. 지인가라는 예. 의심이 들어요. 대통령은 용산에서는 지라고 칭되는 것 같아요. 알파벳 G였네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지지지지. 김대남 행정관도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네. 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떠들면은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주저리 떠들고 싶은 말 많은 거야. 지가 여기서 지가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네요. 예. 설득력 있는 가설. 대통령 부위가 아니고 지. 이거 되게 지지지지. 자. 그렇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이제 친오빠 김준우 씨라고 해명을 해버렸는데 실제 친오빠든 아니든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명태훈 씨가 주진우 기자 처음 만나서 네. 대화를 나누는데 주진우 기자가 오빠가 누구냐고 했을 때 친오빠 김진우 아니오. 그때는 우리가 윤 대통령을 친오빠로 둘러대는 거라고 네. 다들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대화를 다시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실제 친오빠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네. 친오빠와 통화한 적이 있는 걸 말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것 같다.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했다. 예. 그리고는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그 김진우가 전화 왔어요. 김진우 오빠인데.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오빠는 여기서 윤석열을 윤석열을 못 지금 남편이죠 우리도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나오죠 김진우하고도 알고 지내셨어요? 몰라요 나는 잘 이름이 김진우 하세요 네. 지나가면서 이름인데 나한테 나는 그저 저렇게 얼버무렸는데 네 제가 그때 저건 오빠가 김진우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추정된다 네 라고 날카롭게 저 혼자 잡아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일단 친오빠라고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추정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의 친오빠와도 소통을 하고 김건희 씨와 그에 대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어제 카톡 공개하고 나서 오빠가 누구냐고 묻는 CBS 기자들에게 친오빠라고 했다는 기사가
이 촉이 떴어요. 네. 네. 명 씨는 이날 CBS 노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 내용 중 등장하는 오빠의 정체를 묻는 질문과 관련 김건희 여사 오빠지 김건희 여사 오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대화 내용을 계속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여사 대통령 다 있다 계속 나오겠지 뭐. 나. 네. 친오빠라고 처음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주진우 기자하고 밤에 또 추가 통화를 했어요. 주 기자 라이브에서. 네. 매일 통화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김진우 씨하고 통화를 하는 사이였다는 별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 오늘 문자를 공개하셨잖아요. 네. 네.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알겠어요. 강남 스타일이야? 근데 저기 친오빠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친오빠하고 별 얘기 안 했고요. 네. 그 본인이 이제 오빠니까. 네. 대통령께서 매제잖아요. 네. 그래서 매제가 대통령 되면.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그냥 나하고 전국당 민심을. 예. 듣고. 예. 매제가 잘 되도록. 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그래 돕자.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김여사 가족하고도 가깝게 지내셨네요.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친오빠가 선거든 공천이든 뭐든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친오빠하고 통한 사이였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네, 네.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해서는. 그리고 대통령 씨 친오빠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 순간부터 기자들은 이제 친오빠가 어디까지 관여한 건 취재할 수밖에 없죠. 예, 네. 대통령 씨 스스로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대통령실의 뜻을 언론에 전하는 창구로 알려진 서정호 변호사가 또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친오빠가 명태균 씨를 만난 걸 또 말을 해버립니다. 네. 뻥! 뻥! 천국이 뻥이에요. 거짓말. 아... 명태균 씨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빠는요. 네. 제가 한때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 오빠가요. 예. 명태균 씨를 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대요. 아, 친오빠랑. 근데, 예, 친오빠가. 취재해보셨어요? 예. 친오빠가요. 언제 취재해보셨어요? 오늘요. 오늘? 예. 어... 근데요. 문제는 그 친오빠에게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 아... 이 사람 사기꾼이다. 두 번 만났대요? 예. 사기꾼이다. 두 번 만난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만난 사이라는 것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통화도 했겠죠. 통화 한 번 없이 만났겠습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진우 기자와 첫 통화에서 오빠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김진희 씨하고 통화를 말한 거예요, 그때. 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만나기도 했다. 이제 친오빠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되는 취재 대상이 됐고, 대통령 씨, 사실은 친오빠의 등장은 막고 싶었을 텐데, 워낙 센 카톡이 나와가지고, 네, 호떡집에 스스로 불을 내고 있고, 자기들끼리 부채질 하고 막 난리법석 호떡집 불났어요. 네?